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카카오입니다. 오늘장은 강보 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셀트리온은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8위의 극동요화는 현금 배당 결정 소식에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7위의 한국전력은 5%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6위의 SK이노베이션은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5위는 현대퓨처넷, 4위는 캠트로스, 3위는 한국전자홀딩스, 2위는 네오이뮨텍, 1위는 LG전자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현대퓨처넷입니다. 현대퓨처넷은 이 현대백화점 계열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각에는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지금 현재 자리 같으면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퓨처넷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퓨처넷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6% 수익 내고 나왔는데 그새 무너졌네. 오늘 종가는 보합 아니면 음봉이다. 분명해. 차트량, 분봉, 거래량만 봐도 답 나오지 않아? 오후에 5천 원 깨진다. 이유 없는 상승은 보합이지. 순식간에 폭포수 나온다. 다들 조심해라. 오늘 5,600원에 안산 과거에나 매우 칭찬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오늘은 종가가 보합 아니면 음봉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벌써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종목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전문가님? 지금 원래 차세대 모빌리티 미디어 쪽으로 해갖고 네. 약간은 최근 새로 생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플랫폼을 언택트로 일단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아까 제가 내려올 때 지금 위치가 5,000원 깨지길래 저는 고루한 게 4,700원 밑에 같으면은 솔직히 부담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고점 같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조정을 줬다면은 재차 한번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아마 역대 사상 최대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그냥 갈지 조정,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11선 가격대가 내일 아마 4,650원 정도 될 건데 그 자리 정도가 지지가 받는다면 저는 재차 한번 다시는 올라갈 거로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역대에 가장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번째로 큰것 같네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뭐 4,700원만 지지를 해준다면 내일도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 게시글에서는 이 차트랑 분봉이랑 거래량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냐. 오후에는 5천 원이 깨진다 하면서 이유 없는 상승은 보합이지 또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일단 5천 원은 깨졌는데 이유 없는 상승이라고 보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이유 없는 봐야 되나요? 상승은 아니고 재료가 있고 또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상한가 한두방 정도 나온 이후로 지금 그러니까 한 방하고 반입니다. 그래서 17% 정도 올라왔었던 건데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제가 얘기한 거는 월로 최대치란 소리입니다. 오늘이 최대치가 아니라 개인들이 볼때 자꾸 일 거래량을 보는데 월 거래량이 지금 역대 사상 최대치의 거래량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까지 갔다 온 겁니다. 5,700원이 직전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2015년 상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잠깐 언급하자면 세력들이 물량을 한번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재차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11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좀더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선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4위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캠트로스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이 국내 기업의 수소차 연료전지 핵심 소재 제조 공정 기술을 이전하고 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캠트로스와 PFSA를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이 시각에 이 종목은 10%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6,88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일까요? 네,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캠티로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티로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종목이 가진 재료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아는 자 만 원 이상의 주주가 될 것이요. 어종상 기대 평단 8천 원대 주주입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설마 금방 다시 빠지진 않겠죠. 수소차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대단하다. 과연 주가는 얼마나 갈까? 5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료, 오늘 터진 재료를 가지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만 원 이상의 주주가 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재료가 일단 큰 재료는 맞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재료는 맞고요. 네. 사실 오늘 올라가도 밀립니다, 자리가. 왜요? 내려온 게 한 달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차트 보시면 당연히 밀립니다. 이게 이격 자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으로 들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회복이 되려면 거래량이 엄청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를 한 이유가 240선 그 연두색 선 근처로 보시면 향후에 추세를 돌리는 신호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6,500원 밑에 같으면은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 오늘 소재가 나왔는데 제가 예전 매매해 놓은 거에 보시면 있습니다. 2022년 정부 국산화 수소연료전지 전에 말 이게 없던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뉴스가 나온 건데 향후에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하니까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상당 가격대가 8,500원대인데 좀 시간을 두신다면 캠트로스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한 달간의 하락분을 한 번에 만회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수소차 핵심 기술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화를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하시면서 대단하다. 과연 주가는 얼마나 갈까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5만 원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으신데 일단 가격 전략을 세워보면 일단은 어디까지 그럼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상장에서 최대 상단 가격이 지금 네. 만 원대인데 일단 뭐 만 원 넘으면 저는 뭐 아시다시피 5천 원 단위로 끌어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뭐 5만 원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하단에서 계산해보면 최대치는 한 2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거는 뭐 내년 상반기에 그 백금 촉매에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뭐 만 원까지 일단 보고 그 이상 돌파되면 그때 나와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5천 원 단위로 끊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캠티로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한국전자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자회사인 KC 디바이스가 쿠팡의 물류센터 전담 공사 업체로가 알려지면서 쿠팡 관련주로 엮였고 지난 쿠팡 상장이 되기 전에 또 상한가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상한가를 썼고 지금은 조금 풀리면서 27%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1,995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사실은 제가 스탑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고를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고점 시원하게 돌파 축하 축하 이번에는 3연상이 보인다 가자 어제 조정은 신의 한 수였구나 달라붙은 단타 다 정리하고 완벽한 상한가 평단 1,100원 재미삼아 20만 원만 넣었는데 이렇게 오를 줄이야 수익률 80%면 뭐해 엉엉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3연상을 가자라고 하고 있으시거든요. 지금 아쉽게 상한가가 지금 조금 전에 풀리긴 했는데 어떻게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또 상한가를 썼을까요, 전문가님? 뭐 일단 쿠팡 관련하는데 이제 이 회사 그 계열사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마 네. 쿠팡 관련주 중에 그나마 덜 오른 주식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거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네. 워낙 나스닥 상장 이슈가 컸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주가로 봤을 땐 저도 2,000원이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한 10% 이상은 더 오를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고를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 보유자 영역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 지금 첫 번째 게시글을 확인하셨는데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이분은 완벽한 상한가다. 달라붙은 단타들을 다 정리했다라고 보셨는데 지금 상한가가 풀려버려서 보유하신 분들 또 어디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1880원이 안 깨지면 가져가도 되는데 만약에 깨지면 그때는 아시다시피 우당탕탕합니다. 이렇게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880-70대의 자리를 지지선으로 보시고 대신에 이제 상한가 간다면은 월봉 계산해 보니까 2,300원 라인까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부터 10% 정도 위까지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880원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이 한 10% 정도 또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네오 이뷰텍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고 2014년에 이 제넥신에서 분사가 돼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예측에서는 또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7,500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 시초가는 두 배인 15,000원의 형성이 된 이후로 오전장에 10% 넘게 급등을 했지만 지금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1%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네오 이뷰텍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오 이뷰텍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이뷰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초가 15,000원이 위험한 이유 딱 100% 플러스 상태라고 보면 됨. 아장아장 오르는 건 함부로 타지 마라. 올릴 생각이 영 없어 보인다. 상장 수량이 너무 많네요. 좀 아쉽다. 큰 폭으로 시딩 나오기는 어려울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시초가 15,000원이 위험하대요. 플러스 100% 상태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사실 공모가라는 자체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 되면은 최근 분위기가 좋아서 네. 올리면은 이제 100% 상승 출발하는데 사실 저는 기술주가 아닌 이상 바이오주는 좀 제 성격상 안 믿는 사람이고 일단 네. 숫자가 안 나오고 그리고 제넥신에서 약간 연관됐다니까 더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왜요? 그동안에 사고를 많이 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차피 실적으로 나오지 않는 회사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일단 어떻게 보면 100% 상승 출발이고 현재 자리는 사실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시가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보는 자리긴 한데 이거는 잘못하면 또 신규 상장주 처음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나중에 떨어질 때 보면 여러분도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워낙에 또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이기도 해서 일단은 스탑을 들었는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상장 수량이 너무 아쉬워서 좀 너무 많아서 좀 아쉽다라고 하셨거든요. 좀 상장 수량이 많은 건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저희 말로 잠겨 있으면 네. 거래를 했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물량이 잠겨 있으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처음에 신규 상장들이 문제가 향후에 6개월 후에 몇 주가 나오고 1년 후에 몇 주가 나오고 여러분께서 감사 보고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지금 물량이 워낙 지금 많은 부분이 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방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7,500원에 받으신 분들이 오늘 15,000원 이상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아까 17,000원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17,450원입니다. 근데 그 이상 갔을 때 2만 원을 본다는 생각으로 가겠지만 지금 15,000원대로 오면 사람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아, 100%를 챙겨야 되나? 약간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풀리면 풀릴수록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제한이 걸리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 이뷰텍에 대한 의견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입니다. LG전자 이 시각에는 4%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고입니다. 네, LG전자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15만 9천 원이 상승턴인 줄 알고 매수한 사람들 안타깝다. 그게 오늘 최고점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기대 22만 원까지 금방 올라갈 것으로 보임. 일본 고점 연결해봐라. 적정 가격까지는 쭉 빠질 것 같다. 근데 적정가는 얼마? 라고 하셨습니다. 뭐 올라간다는 분들도 있고 오늘이 고점이라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님은 고를 들었는데 어떤 의견 해설까요? 지금 LG전자하고 LG이노텍이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네. 반등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존에 2차 전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LG화학을 100만 원을 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효과가 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예상을 할 뿐이지 저희가 현재 구간에서 분석을 하는 거지 LG전자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 일단 16만 1천 원대가 기존에 떨어졌던 다리입니다. 그 자리가 돌파하게 되면 16만 5천 원, 22만 원은 어떤 통계에서 나온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상단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대 목표가는 17만 5천 원까지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 목표가는 17만 5천 원 LG전자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관심주를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3월 2일에 제시를 했고 수익률이 지금 10.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1%가량 올라가면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4만 3천 원 뚫리면 4만 5천 원까지 계속 고입니다. 꺾이지 않는 한은 그냥 가져가도 될 주식이고 최근에 금리가 지금 어수선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만 5천 원까지 우선은 계속 보자라고 설명하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도 확인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헬스케어는 네. 좋아합니다. 헬스케어 중에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 중에 인바딜이라는 네. 종목을 갖고 왔고요. 인바딜은 이제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체성분 분석기 그러니까 몸을 이제 딱 잡았을 네. 때 뭐 지방하고 다 이제 다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출이 뭐 늘거나 줄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에 지금 외형 성장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로운 인바디 970이라는 제품이 신제품이 나오는데 향후에 이쪽 계통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체수분 분석기입니다. 그러니까 체성분이 아니라 이번은 체수분 분석기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 구간이 오늘 거의 보합 구간입니다. 19,450원, 19,400원대인데 19,000원대까지 관심 영역으로 보시고 1차 목표가를 21,900원. 예, 지금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21,900원 조금 위에 상단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하단에 17,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최대 23,000원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